여러분들이 무작위적으로 데이터를 뽑고 그 안에 있는 숫자를 관찰한다고 하자. 그랬을 때그 숫자들의 맨 앞자리 숫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앞자리 숫자들은 동등하게 나올까? 맨 앞자리 수는 1부터 9까지의 총 9게임으로 모두 동등하게 11.1%의 확률로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진짜 데이터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진짜 데이터들의 숫자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부푼 마음을 붙잡고 공부를 해보고자 책을 사면 항상 앞 단어만 풀고 의지가 빈약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수학의 정석을 사면 지판만 주구장창 풀었던 기억 말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사이먼 뉴컴은 1881년에 로그표가 담긴 책을 보면서 앞쪽 페이지가 뒤쪽 페이지보다 더 달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물리학자 프랭크 밴포드는 뉴컴의 이런 발견을 1938년에 공식화했다. 밴포드는 335개의 강의 표면적, 104개의 물리학 상수, 1800개의 분자의 무게 등 20개의 분야들의 첫 자릿수 분포를 분석해 자신의 이름을 붙여 밴포드의 법칙을 내놓았다. 밴포드의 법칙은 자료에서 숫자가 나오는 빈도는 일정하지 않고 1, 2, 3 순으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법칙이다.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보겠다. 만약 우리가 하루에 만 원을 번다고 해보자. 이때 첫 자리는 1이다. 이 경우 우리가 하루에 2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즉, 첫 자리를 2로 만들기 위해서는 1을 두 배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평소 하루에 9천 원을 번다고 해보면 첫 자리는 9이고, 이때 우리가 하루에 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즉, 첫 자리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11%만 더 많이 일하면 된다. 이를 해석해보면, 첫 자리의 숫자가 1, 2, 3일 때는 바뀌기 어렵고, 7, 8, 9일 때는 더 바뀌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1, 2, 3 순으로 비율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극도로 임의적인 자료, 정규분포나 균일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에는 이것이 성립하지 않지만 이것이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자료가 단위 불변성을 가진다면 수학적으로 벤포드의 법칙은 성립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벤포드의 법칙은 어디에 응용될 수 있을까? 먼저 데이터의 진위 판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실제 이를 보인 연구가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제니퍼 골백 교수는 2015년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와 벤포드 법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골백 교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계정들에서 팔로워들의 숫자와 벤포드의 법칙과의 관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놀랍게도 대부분의 숫자가 법칙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조사한 트위터 계정이 2만 1000개인 경우 대부분이 0.9 이상의 상관계수로 벤포드의 법칙과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지 170개 계정만이 0.5 미만의 상관계수를 보였는데 이들 계정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진짜 사람이 운영하지 않는 이른바 트윗봇이라는 허구의 계정이었던 것이다. 벤포드의 법칙은 대량의 숫자가 발생하는 금융 데이터 등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법칙을 이용해 회계 부정 여부를 판단한다. 감사 기관은 기업 회계장부의 첫 자릿수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벤포드의 법칙에 위배되면 그 기업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회계 장부를 조작할 때 첫 자릿수를 거의 같은 빈도로 조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리스의 분식 회계 정부 조작도 벤포드의 법칙에 의해 밝혀졌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상식과 반대되는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수학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직 벤포드의 법칙을 엄밀하고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지만 늘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